이은결 씨라고 혹시 아세요? 이은결. 뭐하는 타입이죠? 모를 줄 알았어. 어, 1981년 10월 2일 연예인이에요?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? 연예인이에요? 이거 알려주면 다 아는데? 이게 뭔데? 일루션 이스트. 마술. 아 마술 알아요? 그 단어? 이 사람이 뭐가 궁금했어? 운이 어떤지. 한동안 잘 나오다가 요새 잘 안 나오시더라고. 활동적으로 좀 뭐가 누가 어떤 제약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. 어 그래요? 활동하려고 했다면 뭐 좀 제약이 조금 들어가고. 그리고 지금은 내가 보기에 몸도 조금은 건강상도 조금 몸이 조금 안 좋기도 하고. 그리고 지금 활동하려고 그러기에는 조금 많이 조금 그 어떤 뭐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안 넘은 것 같지는 않아. 근데 뭔가 조금 지금은 자기가 먼저 뭘 나서면 뭔가 걸리니까 내가 보니 안 나오는 거.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조금은 눈의 기운, 그러니까 눈기에 끼가 많아요. 눈에 끼가 많다. 눈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자를 잡아먹는 그런 기운과 자기의 이 식욕, 성욕 이런 게 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 거지는 항상 조심해야 돼. 우리 할머니 말씀이 아랫도리를 잘 간수하라 그러시거든. 아, 그래요? 아랫도리 잘못 눌렸다가는 인생이 종치기 때문에 항상 다 좋아. 그러니까 사람도 끌어오는 거, 어떤 재물은 다 좋은데 딱 하나 나랑 다른 성별로 여자로 인해서 모든 걸 오늘 하루하루 모든 스포가 될 수 있으니 항상 기집질을 조심해라라고 하시네요. 돈복은 있죠? 예, 재물은 잘 들어와요.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기운, 뭐 어떤 마술사는 그럴 수도 있지만 보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편안함을 주는 그런 쪽으로는 되게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.